Nice Game TV.자, 롤러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챔스 얘기 좀 맞아요, 보자. 돌고 돌고 돌아. 무슨 얘기 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챔스 얘기는 방금 전에 이제 그 플레임 선수가 네. 어 맞아 이 경기 MVP가 됐는데 네. 동수가 그 화면을 보면서 동준이가 못생겨 보인다. 우리를 올킬하고 갔던 동준이가 아, 참 잘생겼어요 플레임이. 네. 어 저 할 얘기 있어요. 너 어서 와. 오늘 MVP 블루가 드디어 플래티넘 얘기로 확정. 걱정이죠. 근데 또 그렇게 됐어도 MVP 블루팀이 또 NLB 오면요 여러분들 MVP 블루팀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니란 걸. 아무튼 이제 한 팀씩 한 팀씩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고 있고 아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죽은 불꽃 소나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백웅민 사과. 뭐 사과까지 해서 운영법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하고.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는 넣고 이제 딜을 넣으면은 추가로 계속 딜이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대파는 한 번에 뻥 원샷 원콤으로 뻥이었는데 지금은 넣고 땅땅땅 빵 이게 되는 걸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전 운영법으로 하니까는 당연히 초반에 딜이 안 박히니까 한 방으로. 근데 아니다 지금 진짜 좋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그거 조금 보소는 천천히 읽어보고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천천히 읽어보고 아, 천천히 아 이렇게 이런 거가 되게 좋아. 알겠습니다.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블린이 여전히 세더라고. 그렇죠. 이블린 여전히 세요? 이블린 여전히 그걸 이제서야.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전 대파처럼 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그래서 그 리안들이 CS를 예. 네. 네. 리안드리랑 대파. 알겠습니다. 두 개가 쿼템 이블린에.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딜이 막 빵빵빵. 모데카이전은요? 모데도 뭐 여전히 리안드리. 모데도 리안드리. 챔스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저 일단 프로스트 얘기를 프로스트가 막 애니브랜드도 하고 투원딜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들어봤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래요. 옛날 북미 시절부터 연습했던 조합이래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말이 되죠 이런 거. 아무튼 열심히 준비한 거야. 열심히 준비한 거야. 절대 뭐 던지거나 그 게임을 뭐 가벼이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거가 중요한 거죠. 이기려고 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거를 보았죠. 샤이가 거능보다 원딜을 잘한다. 베인 그때 베인 코르키. 베인으로 베인 막 거리 계산 쩔었거든. 그렇습니다. 코르키의 앞발키리. 하지만 베인은 샥샥 피하면서 딜. 동수형의 예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탑챔프가 보스로 오는 시대가 아니라요. 탑라이너가 보스로 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샤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능 선수는 저희 유메타 한국에서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 네. 엄청난 사건이죠. 전략을 저희에게 많이 전수해주고요. 검증을 받는 그런 역할을 서로 수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능은 대회에서 막 이것저것 써보고 싶은 거 머리에 막 이렇게 막 떠올라. 근데 그거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대회에서 이제 써먹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뉴메타한테 던져주고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던져줬어요. 다음 뉴메타에. 근데 이거 진짜 딱 듣는 순간 오 그럴듯하네.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좋아요? 네. 역시 천재. 그렇다면 다음 주 뉴메타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장건웅 그 고문 장고문 자문위원. 그렇습니다. 고문이 아니라 장자문. 예. 장자문의 작품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넘버링을 붙이죠 이제 자문위원이 붙여준 전략들은 1번 2번 여전히 쭉 쌓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끄시고요. 연구소한테 일하죠. 건몽한테도 문화상품권 나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거래 끝냈습니다. 업계에서 저희가 그 시원하게. 자기 막 자막 나오냐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권오수가 호감인데 참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 옛날이 때문에 만나서 안 착한 선수가 어딨겠어요. 빠른 별 안 착하던데? 빠른 별은 좀 시크함 시크하더라고. 하이에나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 되게 시크해요. 강현정한테 빠른 별이 약간 혼자 아 하이에나가 아니라 시라소니. 아 시라소니 시라소니. 아, 근데 진짜 그 시라소니. 저 숙소 놀러 갔었잖아요. 딱 안 착하다는 거 딱 저랑 동생이랑 가서 딱 느꼈는데 안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아, 시라소니 아, 이게 시라소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포스 있고. 사실 외모가 되게 외상 귀엽잖아요. 근데 되게 포스 있고 시크하고. 그러니까 도기가 서려 있는 게 잠깐 쉬는 시간 있었어. 열심히 연습하고 그때도 빠른 별 선수는 연습하고 있었어요. 솔랭돌이더라고 진짜. 밥 먹 남들 밥 먹고 계속 연구하고 막.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테도 한 번 다시 다 체크하고 다시 연습하고 이거 하고. 건웅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려고 막. 귀여워. 건웅은 언제쯤 그 욕을 안 먹을까요? 나이스게임 TV 성공하면. 그 보통 보면은 뭐 예전에 잘못했었던 사람들도 다 잘 살잖아요. 해병대? 저도 옛날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거를 비춰보면 3년. 전문가의 조언이네요. 이 바닥을 떠나서 3년 뒤에 오면은. 사라집니다. 떠나면 안 되잖아. 이거 계속 하면서. 안타까워요, 참. 그 3년 동안 예선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정표. 이게 빵빵하게 올 겁니다. 이제 NLB도 이제 골드리그 이제 8강이 진행되죠. 다음 주 한 주간. 예, 네, 8강이 한 주간 진행되는데, 3판 2선승이 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하루에 6게임까지도 7게임까지도 나옵니다. 6게임이야? 7게임이죠. 아니 6게임이죠. 그거 7게임이 됩니까? 3판 2선 동률인데. 3판 2선 동률이 나왔어요. 투턴 아니에요. 하루에 A조 한 A조 3판 2선 한 번, 네. B조 한 판, 3판 2선 한 번. 그걸 근데 끝나는 다음 방송 때는 플래티넘부터. 플래티넘부터. 그냥 플래티넘부터는 7경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플래티넘부터 7경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판 2선 투턴 아니에요? 어차피 골드리그는 투턴이 아니에요. 아 3판 2선을 근데 붙여서 예 붙여서 하는 거예요. 투턴은 플래티넘부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지사항 좀 확인하시고요. 어차피 NLB는 우리는 별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고. 네. 저는 지금 뭐 NLB 선수 경기 따라 들어가서 맞다. 그 얘기도 좀 하죠. 그러면 우리 나이스게임 TV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아 그건 이제는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오픈해도 돼요? 네. 오픈해도 되지 이제는. 지금 이미 벌써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은 이제 공개가 되는 점 전부 다? 어. 어디까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공개. 다 돼 있어. 우리 아까 다 공개하실 거예요? 다 공개해야지. 알겠습니다. DB도 다 쌓아 놨고 이제. 나이스 게임 TV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원대한 프로젝트를 네. 지금 진행을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네,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시즌 3에 이제 뭐 많은 분들도 다 그랬지만 해설도 이제 처음부터 스타트다. 네. 시즌 3에서 사실 이제 모든 게 처음부터 스타트라고 LOL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스타트라고 봤을 때 네. NLB가 또 시즌 3를 가장 먼저 공식 대회로서 가장 먼저 시즌 3로 이제 대회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슈퍼스타 L과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네. 지금 슈퍼스타 L 예선전을 NLB 선수들 개인 화면 늘 코멘터리를 하는 네 따로 지금 네.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참가 신청한 분들에게 그게 예선이 돼. 그걸 저희가 보고 어느 정도 잘하는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NLB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추려서 오프라인.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단, 이제 본선. 실제 본선을 하게 됩니다. NLB가 네. 끝나고 이제 약간 쉬는 프리시즌에는 슈퍼스타일 본선을 이제 와서 카메라도 같이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본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다 맞물려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시즌 3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검증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수가 아니라 대회 나눈 선수들이 직접 경기 시작부터 끝낼 때까지 플레이하는
전 과정을 저희가 그 챔피언에만 집중을 해서 옵저빙을 하고 거기에 해설을 개인 해설을 따로 붙인 영상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플렉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작업을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네. 쏘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나이스게임 TV가 가장 잘하는 거는 네.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 그러니까 뭐 공략도 테스트가 되어 있는 게 있지만 나이스게임 TV는 텍스트가 강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상으로 승부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서 모든 챔피언들이 나이스게임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챔피언을 클릭을 하면 그 관련된 경기와 영상까지 쭉 밑에 뜨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뭐 그 챔피언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당연히 나와 있고. 네, 나오고 누가 한 경기, 어디 언제 썼던 경기, 그 선수의 룬 세팅은 뭔지, 마스터는 뭔지 어떤... 아이템 트리는 뭔지, 스킬 트리는 뭔지 그런 그렇게. 1차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내가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면 더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하면은 그 경기 영상을 가지고 전체를 다 1초부터 썰렌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다 보실 수 있는 그 챔피언 중심으로만 그렇죠. 시즌 3 최고급 그 정보 콘텐츠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공략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공략이 이만큼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룬 세팅, 마스터리 세팅, 스킬 찍는 순서예요. 그리고 실제 게임 시작 1분부터 40분까지의 내용은 몇 줄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텍스트 공략은 그렇죠. 프로 선수나 저도 LOL 처음 배울 때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막 프로 선수의 공략이고 막 뭐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받고 그런 건데 밑에는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스터리 룬에서 그냥 끝나는.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운영 영상, 그것도 공식 경기의 영상. 그렇죠. 네. 검증된 선수들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개인 아마추어 고수들. 네. 이런 고수들의 영상들도 저희가 솔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그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네. 제공을 하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그 챔피언을 딱 클릭을 하면 누가 한 플레이가 어떤 사람이 했었던 플레이인지 그 챔피언에 대해서 영상이 주르륵 이제 쌓이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뭐 판테온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 사이트에 접속해서 판테온을 클릭하면 가장 최근에 NLB에서 혹은 그 이상의 경기에서 판테온을 했었던 리스트가 나오고요. 각각의 경기들의 룬 세팅과 마스터리와 경기 영상들 1인칭 시점, 판테온 1인칭 시점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판테온을 하고 싶다 혹은 이렐리아 혹은 잭스 하고 싶다. 잘 하고 싶으면 찾는 곳이 바로 나이스게임 T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영상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단번에 그 데이터가 쫙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마추어 고수들도 섭외를 하고 있고 아마추어 네. 고수하면 임팩트가 좀 약하니까는 그 솔랭 네, 1페이지 그렇죠. 2페이지 여기 있는 최상위권 선수들도 지금 그런 확보를 하고 유저들이 있어요. 솔랭을 하는 거를 저희가 받기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로 이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그 유저들하고도 나누고 네. 네. 그런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챔피언별로 영상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미 영상은 올라오기는 시작했고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른 공략이나 이런 거랑 버무리고 여러분이 좀 검색 같은 것도 쉽게 하고 원하는 1차적인 정보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시스템화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 거고 그렇죠. 이미 NLB를 하루에 한 경기를 하면은 여기 경기에 참여한 10명의 챔프의 개인 시점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플렉스에. 그렇죠. 네. 이플렉스에 올라오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나이스게임 TV 내부 분들과 슈퍼스타일에 참여한 분들이 코멘터리를 붙인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자 캐스터 네. 화진의 네, 화진의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평가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흑이흑이야 뿌이뿌이면 끝나나 깨 같은 재미가 근데 그 네. 정말 항상 말씀드렸지만 덕력 네. 이게 그 진동하는
그런 중계를 여러분께서. 아우, 그게 진짜 흑이 뿌잉뿌잉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 근데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뭐. 네. 네. 그 아무튼 일단 그 이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네. 아무데서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아까 전에 하광석 광석이 얘기했던 그 솔랭 최상위권 선수들 한 20명 정도 지금 저작권 문제 해결됐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의 저작권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네. NLB는 뭐 저희 컨텐츠니까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다른 외부 대회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챔피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생각나는 곳이 나이스게임TV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뭐 단순히 챔피언 뭐 이러잖아요. 텍스트 공략도 챔피언이 지금 에롤에 108개가 있는데 좀 있으면 109개가 되는데 챔피언 그나마 좀 디테일하게 나온 텍스트 공략의 밑에 좀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게 챔피언별 상대법. 글에 맞자 한 챔피언별로 세 줄 네 줄이 끼켜요.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이 쌓이면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냐면은 대회 경기에서 내가 판테온인데 상대 라이너가 티모일 때 어떤 문 마스터리 세팅과 템트리 선택과 운영과 실제 교전에서 컨트롤 했냐를 검색해서 그 영상을 골라서 딱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내 친구는 주 챔프가 티모야 나는 근데 신지드야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대회에 있는 영상으로 보고 따라갈 수가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예,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네. 거대한 프로젝트다. 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다들 밤샘 작업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슈퍼스타 L쪽 이야기가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저희 기대 이상으로 의욕적으로 네, 참여를 해주고 계신 상황이라서 네. 여러분도 관심 갖고 많이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숨은 보석을 내가 그렇죠. 발굴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의견 또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더 신나서 하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결국 슈퍼스타일하고 연계를 하면서 네. 데이터를 쌓고 또 그 고수들의 개인 방송 영상들도 저희가 다 받아서 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이게 이제 쌓이는 과정 이제 그걸 하게 될 거고 이제 나이스 게임 TV 또 이제 준비하는 게 은밀한 게임에서 시즌2를 네. 원래는 광고가 나갔었죠. 네. 네. 일단은 첫 방송일은 다음 주 목요일. 그거는 네. 그대로 저희가 지키되 첫 방송에서 원래는 이제 예정이 하려고 했었으나 네. 조금 틀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아까 채팅창에서도 깜짝 놀랐던 게 권웅 선수 이야기 나올 때 네. 원딜 교체 막 이런 이야기 시청자분들끼리 하시다가 이야기 나왔던. 아마추어 원딜 최고사 하면 여러분 다시 또는 코어장전. 코어장전. 네. 진짜요? 네. 코어장전이 섭외가 돼서. 그니까, 은밀한 개인 교습이 사실 어려웠던 게 선수들이 리그의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네. 이제, 은밀한 개인 교습을 하는 것 자체가. 그니까, 선수들하고 얘기해보면, 은밀한 코치들, 코치님들하고도 얘기해요. 감독님하고 얘기해요. 은밀한 개인 교습에 나가는 것 자체는. 예, 저희 나갈게요.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은 안 돼요. 경기력에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은밀한 개인 교습 같은 외부 활동을 하다가 졌을 때 오는 그 비난 네. 이런 게 훨씬 더 피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회를 끝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대회를 진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왔다가 그런 거 나가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힘든 거죠 너무 네.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에 너무 이제 프로게이머에 많이 했고 은밀한 개인 시즌1에서 또 많이들 했었고 그래서 아마추어 고수들 중에서도 진짜 천상계 예 있는 진짜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네. 이런 천상계들 고수들을 모아놓고 불러서 교습을 받아보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개인 교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프로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진 거를 뭐 아끼고 뭐 전력을 숨겨서 대해서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어필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또 다 정말 흡수를 하시고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주류 챔피언들은 영상이 쌓이면 안 쌓이겠죠. 판테온의 영상이 거의 안 쌓일 거예요.
동수, 동수가 만들지 않으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티온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700번의 그러니까 영상을 다 남겼어요. 쌓이지 않은 영상. 나 이 챔피언 배우고 싶어. 근데 없어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챔프 진짜 잘하는데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왜 영상이 없지? 연락 주세요. 올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뭐 무료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유료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그런 고수들 네. 또 그런 걸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에너지를 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이스 게임 팀 어쨌든 월 정액제 모델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들 그리고 이용하시면 정액제가 많이. 아깝지 않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정액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약속하고 계획했던 콘텐츠들을 바로 다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낙겜이 다양하게 폭넓게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게 보인다 해서 하신 분들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예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저희가 또 이제 뭐 롤마켓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이제 재미가 있다 보니까 몰리면 느려집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뭐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언제쯤 연결될까요 저희? 워워프가 필요한. 그래서 저희가 서버 이전과 네. 서버 증설 이거를 또 합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이스 게임 TV 그 역사상 가장 큰 네.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확장을 해요. 근데 이게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이스 게임 TV 그 이플렉스 다운로드 다시 만든 업체와는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입니다라는 걸 말씀. 더 좋아질 거예요. 아무튼 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시즌 3 최고급 콘텐츠를 업데이트해서 나이스 게임 TV를 리뉴얼하면서. 나이스 게임 자체가 이제는 그 병목 현상 느려지지 않도록 그렇죠.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차원이 가장 다른 질 네. 좋은 가장 많은 컨텐츠를 그렇게 한 단계씩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은 사장님 대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좀 삐걱삐걱 되고 여러분의 성장통 계속 겪고 있죠. 네. 이제 성장통 겪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족시키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고 네. 여기서 그러면 이 타이밍에 또 하나 터트릴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바로 워크래프트 3. 와 맞다. 워크래프트 3 드디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합니다. 제목은 네 갓 오브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어... 사실 예전에 써먹으려고 했었던 건데 쓰고 있었다. 무슨 뜻이죠? 갓 오브 아레나가? 아레나의 신. 전장의 신. 네. 전장의 신. 갓 오브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MSL 말고 장대호, 박준, 김성식, 노재우까지 섭외.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바바밤! 이야! 드디어! 워3부터 출발하는 여러분들, 지금 나 철권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워3의 비환을 알려드리면, 워3 지금 갓 오브 아레나라는 제목인데, 네. 제가 처음에 그 지었던 제목이 워3 아디오스 리그예요. 기획 취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WCG가 어쨌든 뭐 이번에 또 워3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저희도 항상 워3는 나이스 게임 TV 손으로 꼭 한번 다시 하고 싶다. 그렇죠.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워3 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거기다가 성식이가 은퇴한다고 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은퇴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하자. 저 마지막 때는 줄 알고 네,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의미로 그럼 딱 좋지 않았나요? 제가 만들었던 제목? 아디오스. 하지만 아디오스 안녕. 하지만
느낌이 블리자드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리그인데 아디오스?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곰태비 쪽하고 블리자드랑 저작권 문제 잘 해결이 됐고요. 네. 생방송은 그게 12월 말에 네네 예, 말에 3주간 그렇습니다. 3주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네, 토요일 일요일 3주간 진행이 되고 방송은 곰TV로만 네 이제 대 방송 중계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중계진 전설의 중계진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만족하는 중계진으로 네.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기에는 일단 너무 오래 손을 놔서 인드라 뭐 쉽게 목표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던지면 더 섭외 잘 되겠지? 누군데요? 김동준? 어슬 김동준? 누군데? 전 솔직히 WCG 오성규? 오성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WCG LOL이 들어가면은 동준이 형이 가고 어슬이도 다시 동준이 형이 해설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성균이는 그냥 기대를 했었어요 그냥 그런 걸. 아무튼 이건 다른 소리고 저는 주팬도 인드라 인드라 형한테 제가 슬쩍 말해봤거든요. 자 언제든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주팬더 인드라 조이럽 주팬더 하긴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던지는 거죠? 그럼 인드라 조이럽에 뭐 홀수형이 가운데 있고 아니 내가 굳이 안 해도 진짜 주니어 카메라 받으면서 하고 한다 그러면 오시는 좋은데 워낙 바쁘시니까 자기 개인 그 사업이라고 가게가 있으시니까 PC방? 아니 한의사 의정부 쪽에 있어. 누구? 주팬더 주팬더 아 주니어 주니어 그래서 제가 계속할까? 전 정말 모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몰라요 정도 이제 몰라서 워스리는 네. 근데 뭐 주니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니어랑 조이럭 인드라 이렇게 셋이 카메라 앞에 우리가 오프닝에 딱 이렇게 맞춰서 와 그러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잘해지겠는데 제가 굳이 중계 안 해도 사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선수들도 섭외해서 아 주말이니까 주니어 보고 오라 그러면 되겠다 주말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거 아니잖아 안 하지 한번 그러니까 주말에 확인은 해보고 네. 되면 오는 거고 안 되면 뭐 이렇게까지인데 안 한다고 하겠어요? 이제 막 시청자분들이 방송국 가서 막 글도 남겨 해설하신다면서 해설하세요? 해설하신다면서요? 해설 언제 하세요? 저 선수도 섭외를 해서 딱 선수 얼굴 화면도 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현준 누나를 불러달라는데 오세요 비싸서 아니 오세요 저희 문은 열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마지막 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료 입장이고 무료 그 출연이죠 워스리에 애정이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들 아 제가 얼마 만에 워스리 중계라는 겁니까 추억도 없네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스폰서 잡기도 사실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뭐 상금도 크진 않고 저희가 그냥 대고 하는 거니까 가도바라나 이벤트 전 한번 영어 중계 시끄러. 왜? 아, 전설의 김현주 장재영 김동준. 와 이 전설의. 대박! 무료 입장입니다! 본TV로 방송되잖아요. 그렇지. 정인호. 오! 열려있어요. 무료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니, 킬링캠프가 아니군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지만. 그렇습니다. 나갈 땐 아니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스리가 12월 말에, 2012년 데미를 이제 장식하는 워스리 가도브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네. 장재호, 박준, 노재욱, 김성식 네 명의 워스리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네 워스리 리그의 제일 문제는 크기는 두 개 있어요 선수 섭외와 저작권 문제 두 개를 지금 저희가 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나머지 네. 뭐 중계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좀 더 여러분이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갑니다 일단 무조건 갑니다 최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네. 그러니까 연락주세요 무료 입장입니다 관객 무료 입장 이런 게 아니라 네. 출연진 무료 입장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연락주시면 즐겁게 놀다 가세요 무료 입장 무료 퇴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힘든 건 힘든 거라 저희가 힘듭니다 사주방이 쉽지가 않아요 나 게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다려 이제 철권 리그도 저희가 요거 지금 서버 이전이라 이런 거 지금 안정화가 좀 되면 철권 대회도 작게나마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철권도 그리고 뭐 만들어진다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철권 대회도 저희가 서버 이전하고 이런 것 다운로드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된 상황에서 딱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제 다른 좀 비인기 그쵸. 예 비인기 종목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쭉 네.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무료 입장 헛개수 퇴장이 있네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절대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헛개수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쓸만큼 들고 가는 조건으로 들고 가면 안 되고 차에 트렁크에 가득 실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층까지 날라드리겠습니다. 네. 주차비는 2시간까지 무료? 주차비는 아니, 주차비 다 대드립니다. 이야 아. 주차비 지원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아직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백조가 이렇게 물을 아름답게 가지만 그렇죠. 밑에서는 어 준이 하고 싶다고 말했대 방송에서 오. 오 주말이니까 가능하다고 고민 좀 해보고 왜냐면 현준 누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슈퍼스타 W 가지가지 들어 보자지 보자 준이야 현준 누님이 오시면 네 차례는 없어 아 차례 줘야죠 공정하게 그렇습니다. 오디오를 통해서? 그렇죠. 줄 세우고 한 명씩 지원서 들고 오세요. 아 기분 좋다 근데. 비디오 게임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비디오 게임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네. 단군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비디오 게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편성을 제대로 좀 해서 정기적으로 그러죠. 이렇게 만들 것인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막 벌려놓은 것들이 좀 하나씩 좀 수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정기적으로 편성을 할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또 당군이 뭐 데드스페이스 시리즈 이런 거 시켜볼 뭐 생각 얘기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듣는다는 거 네, 제가 시켜볼 생각이라고요 네. 아, 시키면 해야죠 그리고 뭐 저기 레지던트 이블 6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재밌게 어 그럼 잘 나온 김에 1편부터 오 괜찮네요